파운드로 얘기 좀 해보죠.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,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RAM 쪽을 많이 보지만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는 사실은 성장의 포인트로 파운드리를 보잖아요. 그 삼성전자 최근에 보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가서 이제 저 공장 공장도 투자하는 확장하고, 것도 발표하고 그랬는데요.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? 파운드리 쪽은? 그 170억 불 투자를 발표하셨고, 그 기존에 있는 오스틴 공장 비슷한데 하셨고, 뭐 세제에트도 받아서 40억 불 받으시고, 여러 군데 다 좋죠.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고용을 창출하고, 한국의 장비 업체들한테도 희망을 주고. 근데 이것도 지난주에 나온 얘기잖아요. 그때 나올 때 관련되는 주가는 다 반영됐어요. 삼성전자는요,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 잘 삼성전자 커넝하고 좋습니다. 2030년까지 1등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.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. 1등은 58% 마켓셔 갖고 있는 TSMC고, 우리는 14%거든요. 14%가 58% 뒤바뀌려면은 저쪽이 엄청나게 크게 잘못을 아주 세게 해야 돼요. 그럴 리는 없죠. 그러니까 2030에 그거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장비 업체들한테 스피시픽하게는 분명히 중간중간에 잊어버릴 만할 때 영향을 주고, 특히 그런 주식들을 싸게 샀을 때 자신감을 주는 건 맞아요. 관련되는 이 에코시스템에. 삼성전자 주가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. 그것 때문에 그날 사시면 물려요.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? 삼성전자는요, 어닝의 70%가 반도체 60% 이상에, DRAM이 50% 60%예요. DRAM 가격이 중요한 거고, 95% 중요한 거고. 근데 또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꼭 이익하고 연동하진 않잖아요. 성장성에 대한 그 것들은 밸류에이션이 성장성인데, 달라지니까. 맞습니다. 아기가 되는데,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한 1조에서 2조 흑자 나거든요. 삼성전자 큰 50조에 1조, 2조 그렇죠.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의미가 가지려면 1조, 2조가 한 2% 정도인데 한 5%, 7% 올라가야 돼요, 비중이. 그러니까 다른 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올라가야 되고요. 그러려면 아까 마켓쇼 15%가 57%에서 1등이든 바뀌지 않더라도 마켓쇼가 한25% 되고 저기가 40% 돼서 여기가 10% 올라가고 저기가 10% 내려가고 의미 있게 변화돼서 그게 가시화가 될때 얘기거든요.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그 절대 주가에 선반영 됐다가 다시 다 토해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2023년까지 마찬가지고 2025년까지도 반영이 상당히 안될 가능성이 있다. 단기적이다. 더 그러면 중요한 건그 반도체 말씀은 딜레마입니다.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으신 것 같은데. 아닙니다. 그 노력하는 건 긍정적이고, 에코시스템은 다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여러 가지 하죠.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, 휴대폰 AP도 하고, RFID 칩도 하고,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취하잖아요. 휴대폰 만들 때 자기네들 칩을 이제 퀄컴 것만 쓰는 게 아니고 하잖아요.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되죠? 파운드리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어셈블리 테스트 후공정 쪽은 또 아웃소싱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. 이게 우연찮게도 가기는 파운드리 하지만 후공정 단의 아웃소싱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. 올해도 사실 후공정 업체 중에서 삼성전자, 하이닉스 그렇지만 이 후공정 아웃소싱으로 수혜받은 주식이 엄청 많거든요. 이거는 장기적으로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예요. 그 주식들은 탄탄합니다. 오늘 그 말씀은 안 되지만 후공정 테스트 아웃소싱 삼성전자 풀체인은 기치속이에요.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아침에 빠지지 않습니까? 그런 주식 사는 게 맞아요.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임팩트는 어닝의 1, 2% 같고 마켓의 15% far distant second로서는 그 캐치업하기 전까지는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다.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. 언제까지 당분간은 시간을 그렇습니다. 갖고,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내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, 삼성전자가 어쨌든 메모리 분야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경쟁이 무지하게 많았잖아요. 거기에서 치고 올라와서 1등을 했잖아요. 어쨌든 파운드리도 이 그럴 수 있다. 파운드리 부분도 삼성전자 갖고 있는 역량, 이런 걸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? 궁극적으로 가능성이 있죠. 근데 주가적으로 그거를 아까 반영들을 할 때는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살때 그거를 믿고 그런 하나의 요인으로 부자시키는 거지, 주가가 이미 8, 9만 원 올라갔을 때 요것 때문에 리레이팅이 돼서 12만 원 간다는 콜을 하는 순간에는 고점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럼 삼성전자의 성장 포인트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뭐 비즈니스를 당분간은 돈 메모리예요. 버는 건 아니,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돈 벌고 이건 어닝 포인트고 주식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뭔가 새로운 성장 포인트가 있어야 멀티플을 많이 주잖아요. 그럼 삼성전자의 성장 포인트는 뭐로 보십니까? 그 파운드리가 멀티플에서 10배에서 13배 가는 그 포인트는 너무 일러요. 그 성장 포인트로 보긴 하는데 보긴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. 많이 빠르다. 가장 큰 것이 그
하이닉스 말씀드릴게요. 네. 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하고 밸류에이션에서 엄청난 차가 났습니다. 네. 10년, 15년. 지금 네. 엄청나게 좁혀진 거거든요. 네. 그것이 왜 그럴까요? 네. 그 D램 메모리가 엄청 성장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네. 그것보다는요. 마켓쉐어 갭이 엄청 줄었어요. 삼성전자 40%고 하이닉스 28.9%거든요. 네. 굉장히 줄어든 거거든요. 지금 파운드리 보세요. 네. 성장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네. 작고요. 메모리보다. 58%하고 15%라고요. 이게 아까 의미 있는 하려면 45%, 25% 쩌라 붙어야지 네. 지금 메모리와 같은 그런 멀티플의 개념을 이등 네. 업체한테 줄 수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거는 아직은 이르다. 갈 수 있느냐는 것은 지켜보자. 네. 그건 뭐 실망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르다. 인텔도 지금 들어온다 그러잖아요. 네. 그 네. 임팩트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건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인텔이 워낙 최근에 실패를 해서 네. 가장 중에 미세 가공인 미세 공정인데 네. 실패해가지고 뭐 자기네 원래 하는 CPU 비즈니스도 AMD한테 지고 AMD한테 네. 지고 엔비디아한테 말할 것 했잖아요. 네. 신뢰가 잃어가지고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삼성 하이닉스, 삼성 TSMC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. 거기 들어가고 퀄컴하고 애플하고 뭐 기타 등등 업체한테 오더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. 네. 뭐 강점이면 근데 미국 회사니까 네. 삼성보다도 그도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네. 그거는 또 미국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그 수많은 그 패블리스 업체들이 그 미래를 일부 할당한다? 네. 이거는 조금 섣부른 것 같아요. 인텔은 뭐 그 별로 아직까지는 빅 이슈는 네. 아니다. 네, 빅 이슈는 네,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아마 2024년쯤 돼봐야 될 것 네, 같아요.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. 네. 마지막으로 우리 저 시청자분들한테 네.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어떠한 포인트에 좀 중점을 두고 뭐 의사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좀 조언해 주시죠. 예, 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인데요. 네.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워낙 중요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똑같은 뷰가 한 네. 일주일 사이에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? 한 다섯 네. 개 리포트가 절대 그 행동하고 따라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100번 드리고 싶어요. 올 초에. 네. 네. 1월 첫째 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승기, 네. 그 애플카 나오고 그럴 때 네. 흥분할 때 똑같은 얘기 나왔고 네. 8월 달에 외국계에서 컷하고 일주일 네. 동안 내일 똑같은 얘기 나올 때 이미 늦었습니다. 그때는 팔지 않고 사지 않고 네.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게 최고래요. 네. 어떻게 보면 거꾸로 행동하면 좋은데 거꾸로 행동하려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거나 자신감이 있어야 돼 쉽지 않으실 거예요. 일단 똑같은 날 비슷하게 똑같은 주에 네. 3개, 4개, 5개째 나오면은 행동을 유보하거나 네.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. 네. 이것만 가지고도 괜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고생하는 건 없을 네.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은 상상인증권의 김장렬 리서치센터장님 모시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나눠보았습니다.